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새벽에 또 동영상강의를 찍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잠겼네요. 시간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벽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그 저번 시간에는 웹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 백트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트랙부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백트랙은 저희 최근 백트랙 그 V5 버전 릴리즈 3 기준으로 최대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릴리즈 2로 작성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표기를 했고요. 릴리즈 2에서 릴리즈 3에서 혹시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칼리 눅스에서 할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기재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에러가 발생했는데 만약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그 해결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트랙은 우분투 기반의 라이브 CD입니다. 리눅스 우분투 기반의 라이브 CD고요. 페넌트 스테이션 그 모예킨 테스트 수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오픈소스 도구를 모음을 한 겁니다. 여기 수행 순서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저희들 메뉴 보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 정보 수집하는 부분들 그리고 취약점 평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권한에 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CD 이미지, 어떤 부팅 그 이미지나 아니면 USB 부팅이나 하드디스크 설치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백트랙 그 3, 4에서 저희도 무선 네트워크 진단을 할때 보통 USB로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USB로 가지고 다니면서 무선 네트워크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윈도우로 이제 부팅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포인터가 찍히는가 모르겠네요. 안 찍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카페에서 지금 현재 한 멤버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서버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 가셔가지고 그 마인드맵을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더좀 도구에 대한 거기에 좀 이해가 더 높을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도구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세어지면은 한 250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칼리 눅스 같은 경우에도 약 350개 정도의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 모두 다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책을 제가 집필한 이유도 이런 도구들 중에서도 실제 실무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관리적인 입장, 이게 모예킹 입장뿐만 아니고 관리적인 입장, 기술 관리를 하면서도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이 책에서도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은 약한 50개에서 60개 정도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카페, 저희 보안 프로젝트 카페에 보시면요, 그것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지금 분석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에 그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업무에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백트랩 4하고 백트랩 5의 차이였습니다. 원래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는 칼리 리눅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백트랩 4하고 백트랩 5를 비교를 했었던 것이고요. 여기 보면 백트랩 4하고 백트랩 5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변화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러한 그큰 틀에서 아니죠, 작은 틀, 이게 작은 틀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난잡한 겉에서 그
디렉토리 5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VIP나 RFID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추가된 것들을 볼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VIP나 그런 것들을 도구가 추가됐다는 것은 그때 시기 때 이게 추가된 시기 때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전에 2007년도나 그 정도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창 그때 당시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도구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백트랙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경우고요. 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 같은 경우나 RFID 쪽 그쪽으로 좀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VIP 같은 경우에도 뭐 사내나 VIP 그 전화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반 기업에서는 VIP 점검을 많이 안 하는데 공공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VIP 점검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모바일 쪽의 이슈가 크다 보니까 모바일 같은 거는 이제 VIP로 이용을 해가지고 SIP 프로토콜이죠.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 도구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 리눅스가 요거가 등장했을 때도 책을 쓰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칼리 리눅스가 너무 변화가 심해 버리면은 저희들이 GP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다면은 우리들이 책을 접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지만은 다행히 칼리누스가 메뉴적으로는 많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쪽에 내부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백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건 데비안 기반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FHS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관리하기 쉽게 어떤 디렉토리를 다 분산을 시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을 다 시켜가지고 목록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반인데요. 이것들이 그런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목록화가 되고 나름대로 그빈 디렉토리에 실행 파일들이 다 거기에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서든 실행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가상 이미지를 안 띄워놔가지고요. 그런 설명으로 드릴 건데요. 팩트랙 같은 경우는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펜테스트 쪽이라는 디렉토리에 접근을 한 다음에 뭐 웹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웹이라는 곳에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구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실행 파일을 골라가지고 실행을 시켰어야죠. 아니면 직접 그 메뉴 여기 메뉴에 가가지고 하이 디렉토리 가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실행 파일 이름만 알고 있다면은 뭐냐면은 뭐야 셋이나 SET 뒤에 설명드리고요. 셋이나 아니면은 위토 뭐 그런 식으로 만약 자기가 어떤 도구들을 만약 알고 있다. 하나하나 도구들에 대한 그 명령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어떤 경로에서든 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빈 디렉토리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데뷔한테 우리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나 아니면 도구 버전 업데이트 할때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솔직히요.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칼리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까지요. 완벽하게 다 지원을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트랙이나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백트랙에서 잘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도구들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사용을 못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백트랙 5 같은 경우에도 버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칼리눅스는 칼리눅스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두개 버전을 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링크가 안 걸렸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제 칼리눅스 버그 트래커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뭐냐면은 칼리눅스를 개발을 하면서 어떠한 버그가 발생했던 거나 어떠한 이슈들이 될 때마다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뉴라고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툴 업그레이드냐 아니면 뉴툴 리퀘스트냐, 그렇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레이스에 관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뭐 실행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죠. 예, 그런 말의 의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F 그쪽 분석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거 PDF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업데이트가 되었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가 좀 많이 볼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뉴툴 리퀘스트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 사용자들이 좀 백트랙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뉴툴 업그레이드 쪽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상세 작업이 있는데 왜 그런지 써져 있습니다. 요 같은 거는 대충 보면은 웹쉘 부분이죠. 웹쉘에 관한 것들인 것 같고요. HTSS 파일 같은 경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의 그 도구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도구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 HTSS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도구 같은 걸도 한번 보시고 실제 접근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사용자가 추천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만큼 좀 좋은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거의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 도구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칼리눅스에 추가가 될지를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백트랙과 칼리눅스의 차이죠. 근데 이렇게 나열을 시켰는데요. 실제 백트랙과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 도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어떤 되게 많이 세분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칼리눅스 오면서 좀 명확하게 막 여기 보면은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막 난잡한 부분들을 하나로 다 예, 목록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트랙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요, 칼리눅스에 대해서 쓰는 데는 그렇게 큰뭐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백트랙이나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오픈소스에 대한 도구를 모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도구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뭐 차이 사용하는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제 생각에는 좀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모바일 서비스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다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칼리눅스 사용하고 보면 모바일 서비스를 진단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좀 에러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점점점 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예,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칼리눅스 패밀리트리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맞는가? 예전에도 저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미지 나올 때마다 뭔가 다좀 비슷비슷하고 뭐뭐한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픽스라고 하나요? 누픽스, 후픽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트랙을 해 가지고 칼리누스까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란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다 이미지 시들입니다. 이미지 시들을 가지고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나 뭐 그런 사람들 쪽에서 많이 알려졌던 것은 역시나 이제 백트랙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백트랙이 좀 안정화된 거, 백트랙 4 이상부터 조금 더 안정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단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칼리누스가 오면서 칼리누스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지는데, 솔직히 칼리누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 안정화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뭐 이렇게 특히 루비나 관련된 그런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루비 잼이 좀 버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버그성 정도의 도구들, 실행에 대해서 버그성 정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백트랙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모이에킹 프로세스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게더링에서 취약점 수집 있고, 그다음 침투 단계 상세 분석 보고서 작성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모이킹 할 때도 똑같은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는 이제 그 모이킹에 대해서 그런 절차, 간단한 절차들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위에는 지금 현재 백트랙에서 칼리누스에서 이렇게 메뉴 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좀 앞에 한번 보셨죠? 그렇지만은 아래 보면은 이제 실제 모이킹에 대한 간략한 그 진행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백트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구를 단지 모음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모이킹 프로세스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뭐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300개 넘게 있는데, 이 도구들을 뭐를 사용할지 판단이 안될 때는요, 그 단계별로 그 메뉴에 가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정보 수집 필요할 때 침투 단계에 있는 그 메뉴에 가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에 있는 도구들만 차례대로 한 번씩 쭉 보면은, 아, 이때는 이거 사용하는구나. 이 침투 단계 때는 요때 사용하는구나. 보고서 작성할 때는 또 보고서 작성 이때 사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트랙만 그 도구만 익히는 거는 별로 안 좋지만은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요. 그 백트랙이 만들어진 그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요, 공부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실무자 같은 경우에도 실무를 하면서 그 백트랙에 대한 도구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실무할 때도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지체가 돼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